노래 이상의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봐주신 것 같고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슈퍼스타 K가 다른 오디션들과 차별화되는 이유일 것 같고요. 다행히 또 금년에는 CJ ENM으로 영화 부분, 방송 부분, 음악 공연 부분이 다 합쳐졌기 때문에 그 국내 어떤 회사보다도 스타를 만들어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금년에 아마도 우승하신 분들에게는 작년보다도 훨씬 더한 그리고 생각지도 못할 그런 활동하는 면에서 도움이나 특전들이 따라갈 거고요. 우승 상금은 총 상금 5억 원입니다. 그 사후에 그 우승자의 그 앨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의 지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약속드리고 지원드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액수이고요. 깜짝 놀랄만한 수상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Mnet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 한양이 데뷔 무대를 가질 수 있는 데뷔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음반 제작 그리고 국내 최고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많은 화려한 우승 혜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 슈퍼스타 K가 지향하는 그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중을 했고요. 언더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 메인그라운드로 올라오기 위해서 어떤 거리감도 좀 느꼈거든요. 그런 거리감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없애고요. 그래서 정말 실력 있는 밴드, 또 댄스팀들도 여러 가지 그 노력한 흔적들을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을 좀 시스템을 마련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보다는 조금 더 양질로 선발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더 보여질 것 같고요. 전문 디렉터들을 올해는 많이 영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하셨던 참가자분들이 여기서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또 많은 양식을 키워나갈 수 있는 많은 부분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또 한 가지 좀 약속드릴 것이 올해는 생방송할 때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습니다. 네. 용기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온라인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멘토링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위대한 탄생에서 저희가 차별점들로 이제 발전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제 작년도에도 이제 생방송 4회 정도였나요? 그때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멘토가 되셔서 이제 각각 그 출연자들과 아까 말씀드린 본능적으로라든지 그 외에 이제 많은 곡들을 가지고 무대에 섰던 선례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좀 있는 포맷이긴 한데 저희 관련돼서는 사실은 그쪽에서는 멘토가 돼서 누구를 키우는 느낌으로 이제 만약 접근하신 상황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다양성이나 개성적인 면에서 어떤 그 참가자들을 일반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본과 선생님처럼 계속 가르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원석을 잘 개성에 맞춰서 가꿔주고 있는 장점들을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저희는 아마 접근할 예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디션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마 음악에 대한 중요성들 그리고 노래라는 것이 뭐 보통 얘기하는 뭐 소몰이 창법이 됐든 아니면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의 노래가 됐든 시류의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음악들이 아니라 정말 개성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아마 계속 지적도 해주실 거고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모습들은 계속 보여질 겁니다.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 장르의 음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다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룹과 특히 이번에는 좀 댄스팀도 저희는 계속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말 숨어진 끼와 재능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꼭 그 스타를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싶고요. 음악하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매력을 가지고 점수를 줘서 그걸 국민들한테 시청자한테 웃기는 과정은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딱 봐서 매력있게 해야 됩니다. 꼭 기능만을 잘하고 그 뮤지션들 눈에만 보이는 사람을 시청자들 앞에 드리는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 매력있는 사람, 어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승철 씨와 저의 눈과 귀는 그 사이에서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래를 되게 잘해도 매력있게 들릴 거고요. 밴드를 열심히 연주해도 매력있게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 어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도 스타를 만들겠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취재ENM 사업부에서도 자기 일처럼 다들 노력을 해주시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중파 진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특정 방송국에서는 아예 슈퍼스의 취재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오가고 있는데요. 아마 각 방송사 제작진 재량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부분들이 진출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지만 이제 각 방송국마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딱딱했던 풍토들은 점점 깨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마 신인 발굴에 대해서도 거의 갸우뚱하셨던 많은 제작진분들이나 아니면 주위 시선들도 많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홍주파의 플랫폼에 국한하지 않는 더 전방향적인 아마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을 만큼 저희가 매니지먼트 많이 강화할 예정이 있고요. 금년도 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1회와 2회처럼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변하고 기간이 바뀌거나 그런데 그 당연히 진행될 과정은 원하는 회사에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열어둘 거고요. 만약에 선택을 받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계속 매니지먼트를 대행해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명도 낙오하는 일은 없이 결선에 올랐던 친구들한테는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도록 그것도 또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어떠한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서 누구는 강조를 하고 누구는 강조하지 않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탈락자가 됐든 합격자가 됐든 골고루들 많이 여러분들한테 선보여 드리는 것이 아마 저희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음악들을 갖고 있는 사이에 진정성 있게 이제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저희 오시잔 프로그램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마 리얼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싶었던 얘기들은 이 노래가 나오기까지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면 붐을 일으켰던 장본인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속에서 더 변화가 더 자유롭고 진화가 자유로웠던 부분들, 그 창의성 있는 메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좀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